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에게 사랑의 온찰을 전했습니다. 14개 부대에 전해진 사랑의 온차 나눔 현장을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군성교회가 군 장병들을 위해 개최하는 사랑의 온차 전달식을 13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전국 14개 부대에 온차가 전달됩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은 나눔과 기도로 군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인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군성교에 힘써서 지금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 20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인생의 목적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아성 군성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국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온차 보내기 사역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날 전달된 커피, 핫초코 등이 담긴 사랑의 온차 80박스, 핫팩 2만 4천 개 등은 성탄절 전후로 군 장병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차와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회, 남성교회 권사회에서 준비한 화장품 난방 등도 전달됐습니다. 이번 사랑의 온차 증정식을 통하여서 혹독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교육과 훈련과 또 작전과 경계에 있는 우리 전우만 각처에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 모든 장병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군종 목사들은 이 사랑의 온차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성 군성교회는 육해공군 14개 부대의 총회 소속 군종 목사들이 사역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을 위한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차 전달이 코로나와 추위로 이중고를 겪는 장병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